지금 이 순간 혼자 있는 집에 갑자기 불이 났다. 큰 불로 번질지 아닐지 결정되는 골든타임 5분. 너라면 어떻게 할래? 불을 끌 때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불, 분말 소화기, 그리고 꽃병? 과연 무엇이 초기 진압에 좋을까? 나 소화기. 안 되면 꽃병 가위바위보. 나 소화기. 1번 물.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진짜 무거워요. 그러나 한 번에 많은 물을 퍼올 수 없어 그 사이 불이 커질 수도 있다는 점. 전기 화재나 유리 화재 때 이 물을 사용을 하시게 되시면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. 전기 화재는 감전 위험이, 기름 화재는 불을 키울 위험이 있기 때문. 2번 분말형 소화기. 잘 살펴보면 우리 주변 곳곳에 있는 빨간 분말형 소화기. 한참 뽑고. 하지만 분말형 소화기는 평소 위아래로 흔들어 분말이 굳지 않도록 점검을 해주는 게 중요. 가벼워졌어요, 써가지고. 3번 꽃병? 아니, 투척용 소화기. 꽃병 모양의 투척용 소화기는 벽처럼 단단한 곳을 향해 던지면 병이 깨지면서 불이 쉽게 꺼진다는데, 안에 있는 액체가 불을 덮으면서 냉각시켜가지고 그 불을 바로 끌 수가 있어요. 정기 점검을 할 필요도 없고 초기 진화에도 좋은 꽃병 소화기. 불이 만약에 안 꺼지면 분말 소화기를 이용하시든지 아니면 119에 꼭 신고하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. 꽃병 모양의 투척용 소화기를 집 안에 비치해두면 화재 시 쉽게 찾을 수 있고 빨리 던져 초기 대응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? 그렇다면 셋 중에 뭘 해야 하는 걸까? 첫째, 여러 화재에서 물보다는 소화기가 훨씬 적절하다는 것. 둘째, 분말 소화기는 제때 흔들어주며 관리해줘야 한다는 것. 셋째, 평소 빨리 손에 닿을 수 있는 곳에 투척 소화기를 놓아두면 매우 좋다는 것. 화재 예방을 위해 스브스 뉴스와 삼성화재가 함께 안전 캠페인을 벌입니다. 스브스 뉴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댓글로 친구를 소환해 이 영상을 보여주며 소화기의 중요성을 알려주세요. 추첨하여 삼성화재에서 투척용 꽃병 소화기를 보내드립니다.